최대 공장 규모를 갖고 있고 최신 설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기계인데요. 1mm의 편차도 잡을 수 있다. 바코드를 찍으면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영어만 아시면 누구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참 편하죠? 안녕하십니까. 지능 인터내셔널의 박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능 창호의 생산 제조 공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공장은 지능 창호의 독일 시스템 창호를 제작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독일 시스템 창호를 제작하는 공장 중에 최대 공장 규모를 갖고 있고 최신 설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는 지능 창호 공장 내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창호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할 때의 온도입니다. 겨울에는 공장 안이라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창호를 생산할 때는 17도 이상이 되어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0도를 유지해서 공장의 난방 시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도가 낮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PVC들이 절단할 때 면이 깔끔하게 잘리지 않거나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시스템 창호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능 창호는 독일 소프트웨어인 클레이스를 사용해서 사람이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불러와서 자동으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보강재를 자르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프로파일에 맞게끔 보강재를 잘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저희가 제품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플라자라마라고 해서 레이저 기능이 있어서 핸들 타공 구멍 같은 것도 미리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공정은 저희가 프로파일을 올려놓으면 길이에 맞게 자동으로 커팅을 해주는 공간이라고 해서 커팅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베스틴이라는 독일 기계인데요. 토베스틴 기계의 장점은 보강재를 넣고 생산을 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하드웨어를 피팅을 할 때 1mm의 편차도 잡을 수 있다. 보강재를 나중에 넣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유격이 생깁니다. 보강재를 넣고 생산하는 기계가 정밀하고 세밀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바코드를 찍으면 녹색불이 계속 들어오는데 기계와 데이터가 다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시링 센터가 끝난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구멍, 이런 핸드구멍들이 있습니다. 보강재를 여기 안에 보이는 것처럼 같이 구멍을 뚫다 보니까 1mm의 편차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회사와 틀리게 창호 시공뿐만 아니라 창호 제조할 때도 디렉트사의 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정은 저희가 용접하는 공정이고요. 창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그라프사의 이태리 기계로서 V퍼펙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적인 코너 마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기계는 4포인트 용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에서는 1포인트 용접기, 2포인트 용접기, 4포인트 용접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바코드를 찍어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을 하기 쉽게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 이후에 프로파일을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밀링 공정이고요. 창호가 용접이 더 서로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정은 열판이 나와서 플라스틱이 서로 용접이 되게끔 열을 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50도 정도의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정은 하드웨어 피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영어만 아시면 누구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흙창호는 작업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일이 편해야 제품의 품질도 안정적이고 우수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 힘 없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편하죠? 거실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나가기 전에 0도 직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딩 부분을 체크하고 출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색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면 서로 압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딩 창의 필수적인 조건인 0도가 된 상태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가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서 100% 체크한다라고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흙창호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의 품질을 확인 후 적재함에 저희가 이렇게 적재를 한 다음 기계차를 통해서 같이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제조 공정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흙창호의 독일 시스템 창호의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창호만 아니라 뒤에 보이시는 저희 오피스 동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벽돌, 징크, 외장 마감재, 창문 건축주 분들에게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외장재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텍츠로 외장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끝났다.